제가 뭐 나이가 흘러간 건 아니지만 76살입니다. 저기 앞에 있는 김명신이하고 윤석열이가 지금 집에 쉬고 있을 텐데 제가 가들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. 야 명신아, 너 집에 있냐? 네가 선생님이라고 하던 정대택 아저씨 여기 왔다. 너 나보고 그 새끼라고 했지? 그 정대택 그 새끼 나야죠. 윤석열, 최은순, 김건희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아니고 가들은 숨줄도 거짓말입니다. 난 정대택 나이 용서 안 할 거야. 내가 듣고 와봐. 내가 그랬지. 내가 어떻게 죽나 한번 보라 그랬지. 내가. 제가 뭐 나이가 나가려는 건 아니지만 76살입니다. 나를 좀 가만히 놔두지 왜 이런데 불러내는지 모르겠습니다. 내가 여기 기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이 보름을 좀 이빨에 올려서 네. 네. 저기 앞에 있는 김명신이하고 윤석열이가 지금 집에 쉬고 있을 텐데 내가 가들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. 야 맹신아, 너 집에 있냐? 네가 선생님이라고 하던 정대택 아저씨 여기 왔다. 여기 손님들도 많이 오셨다. 그러니까 어디 냉장고에 시원한 거 있으면 좀 가지고 오너라. 너 나보고 새끼라고 했지? 너 일전에 네가 그 따르던 너 아버지 죽고 네가 따르던 김재화 씨 알지? 너 어머니 내연남 나한테 거서 그 영상을 봤는지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왜 너를 그냥 가만히 놔두냐? 그냥 뭐 개짜 뭐 시옷짜 막 하면서 나보고 하라고 내 전화기에 녹음돼 있으니까 어느 기회에 그 녹음을 하면 풀어주겠다. 그리고 윤석열이 야 이놈아 네가 지금 내가 나 정대태이가 정신병자로 보이냐? 지금 당장 나와서 내가 정신병자인지 네가 미친놈인지 한번 겨뤄보자. 예? 맞습니까? 내가 할 말은 더 많은데 여 경찰관들이 오늘 많이 있던데 윤석열 이놈은 정말 양아치입니다. 세상에 검사 신분으로 장계 가면서 그것도 대검찰청 강당에서 장가가면서 어떤 경찰에다가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장가가는 놈 봤습니까? 이게 미친놈 아닙니까? 이게 정신병자 아닙니까? 나 정대택이가 두렵다고 서초경찰서에다가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경찰들 쫙 깔아놓고 장가를 갔다 말입니다. 저 미친놈 하나 왔구만 또 알고 있으니까 그 정신병원으로 보내요. 그 감옥 가도 저기 공주 감옥으로 갑니다. 내가 우리 송영길 대표님 모시고 좋은 말 좀 듣기로 하고 제 말은 여기서 마칠 겁니다. 저 윤석열, 최은순, 김건희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아니고 가들은 숨줄도 거짓말입니다. 맞습니까? 우리 5천만 국민은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하는 말은 전부 뻥으로 들면 됩니다. 맞습니까? 그것들을 빨아대는 국민의 이름 그 국회의원놈들 옆에 있는 저 먼저 저 누구야 김종인이 이런 민핵관들 이놈들이 참 무식한 놈들입니다.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대학교한테 고생을 하고 있어요. 맞습니까? 양아치 윤석열을 당장 탄핵하라. 요녀 김건희를 즉시 구속하라. 구속하라. 구속하라.